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된 가운데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21선 휘탈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주말 동안에 2차 증시에 대한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 초반부터 좀 키워드는 사실상 이 좀 약세 흐름이 아닐까라는 대부분이 이제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에 관련돼서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자, 이번 주에는 국내 주식 시장은 미국 경기와 통화정책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한 변동성이 거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셀 3사의 3사 및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동향까지 점검한 후에 시장을 여러분들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은 제일 먼저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의 이 에코프로 BM을 모두 다 주시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오늘 한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일하게 정말 재밌는 자리였었죠. 개파락에 오늘 21선 눌림목 자리가 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21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의 근처에 와가지고 양봉이 난다는 게 아니라 21선을 이탈해서 개파락의 양봉에 수급으로 지금 21선을 뚫고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 BM을 보시더라도 21선 눌림목이 완성됐죠. 자, 만일 그래도 21선까지 개파락에 오늘 양 수급이 대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실상 좀 시장이 안 좋으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게 식품주라든지 아니면 곡물주가 움직이는데 시장이 이제 2022년도 그 안 좋은 장에서 사실상 이 헤지 개념으로 움직였었던 곡물, 사료, 에너지에서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이 이제 21세 이탈이다 보니까 약간의 한 5분 정도의 코스닥이 863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 식품주뿐만 아니라 사료, 곡물 쪽이 갭상승 음봉을 내면서 시속 게임을 확실하게 좀 눈으로 좀 보여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의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왔던 미국의 이 IRA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이 신재생에너지 쪽의 이야기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약 풍경을 좀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고 태양광 풍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전압기 쪽도 여러분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 당에 5일선의 이 돌파인 캔들이 나온 현대 일렉트릭을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흐름을 좀 유심히 보시면서 5일선 패턴의 매매를 좀 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OCI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도 금요일 날 레포터 내용을 보게 된 아주 서프라이즈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 다시 살려내는 모습과 오늘 갭상승의 양봉을 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땅끌에 매수 붙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우리가 좀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솔루션 시가총액이 이제 9조 5천억인데 자, 밑에서부터 지금 따라 올라오는 변곡점 자리를 확실하게 좀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좀 롱 포지션 좀 꾸준히 한 3, 4개월 끌고 가면서 부근이 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들이 5일선에서 100일선 안에서 분할로 한 3, 4회 정도 매수를 좀 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실 수 있는 종목은 하나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아니면 롱 포지션 가실 분들은 좀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이 포지션으로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은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장중 들어가는 것보다도 종가 기준이라든지 내일 5일선에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준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2차 전지와 신재생의 에너지 쪽에 주도주 종목 하고 그리고 5일선에 타고 가는 종목들 한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셨어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키워드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는요, 효성중공업입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효성중공업은 전력기기 및 건설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 미국의 생산 공장 증설과 함께 가동 증가율로 중공업 사업부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등으로 인해 공급망 재편과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보한 효성 중공업이 수혜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대형 변압기에 있어 가지고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중공업 소형 변압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동 전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형 변압기, 전력 변압기 쪽에 미국에서의 이 자회사의 실적 보조가 보일 수 있는 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효성중공업을 좀 이야기 드리면 저번 주 금요일 날은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일선에 뚫고 끝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갭상승의 양봉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은 조금 아쉽게 5일선 저항 받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5일선에 안착시켜서 외국 안착시켜 놓는 양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장중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양선의 양봉이 난다면 따라가시고요. 내일 수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5일선 패턴의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분기 어닝 시즌 이후에 미국의 이 IRA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올 시기가 5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 5월 말까지 기준으로 잡아서 효성중공업은 목표가 8만 9천 원, 그리고 선저가는 7만 3천 원을 두고 포지션 2분기 롱 포지션으로 보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보한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9천 원, 손절가 7만 3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